배경음악으로 이날치의 새 타령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OST였죠.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시청률 16.5%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성 국극이라는 희소가치 높은 소재를 다루면서 매혹적인 국극 무대로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드라마 인기와 함께 여성 국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3년간 국극의 길을 닦아온 명인을 오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국극 1세대 최고 원로 명인입니다. 조영숙 명인,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끈질기게도 그냥 여성국국이 존재 자체를 내가 증명하려고 한 평생을 내가 여성국국과 함께 살아온 조영숙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앞서서 73년 동안 국극의 길을 닦아왔다라고 소개도 드렸는데 실례지만 예. 평생 여성 국극과 살아온 지금 현재 춘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1살이요. 91세. 91살. 예. 아, 정말 그동안 국극과 함께 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 이번에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감동이죠. 감동이다. 감동이었고 예.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고. 또 이제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이 여성국극이 차츰차츰 지금 한참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게 자꾸 이제 명맥은 이어왔지만 쓰러져갈 일곱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그 이렇게 드라마로 해서 여성국극이 여성국극을 찾아주시고 알아주신 너무너무 감동이죠. 고맙고. 이런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예, 정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서 그 감정이 다 느껴지는데. 예. 보면서 옛 생각도 많이 나셨습니까? 아유, 물론이죠.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왜냐면은. 예. 그, 정년이 그 분장한 사람의 그 모습이 내가 학생 때 바로 사회 경험은 안 하고 여성국극단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 바로. 그게 나이가 내가 이제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교사를 하라고 옛날에 선생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선생질 하라고 나를 그 어린 걸 달수로 타지면은 만 5세밖에 안 돼요. 5세요? 우리 나이로 7살이고 만 6살이잖아요. 근데 만 6살도 몇 달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어린 걸 학교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일본 교장한테 가서 예. 이렇게 닭 한 마리 갖다 주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어린 것이 지금 그대로 성장해서 6.25 때 내가 4번 전문학교 본과 3학년이라면 다 믿어주질 않죠. 그게 우리 동창들이 전부 2살, 3살, 4살 다 위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예. 좀은 18살이죠. 51년도니까 전쟁 중에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졸업도 못하고 본과 3학년 때 6.25가 났거든요. 그러셨군요. 졸업,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어디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아는 형님이 그때 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전남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여성국국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예, 드라마 보면서 옛 생각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죠. 드라마에 똑같이. 뭐 조언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조금. 조금? 예. 왜냐면은, 예. 그, 웹툰 때부터, 예. 그, 만화 때부터, 나를 그, 인터뷰를 많이 하고, 나를 많이 찾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웹툰을 그릴 때부터 자문을 하셨군요? 조금씩. 아, 조금씩. 예, 그러나 이제, 많이 이제 비틀어가지고, 이제,
조개잡이 처녀로 이제 아가씨를 했잖아요. 예. 나는 이제 육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고. 근데 그런 적이 많이 있지. 그 대강 스토리 이렇게 보면은 맞아. 그 단체에서 그 있었던 일. 예. 그대로 그 스토리 그 굵은 줄거리가 같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반영이 됐다. 보면서 예. 많이 돼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셨군요. 드라마 보면서 네. 혹시 우리 명희님하고 가장 좀 닮았다 하는 배우나 역할이 있었습니까? 물론이 당연히 그거는 김태리 씨가 한 정년이죠.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이 아니라 생김새부터 분장부터 아. 단발머리였거든요 그때. 조금 긴 단발머리. 예. 6.25 때 바로 그때 단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여성국곡을 구경도 나는 안 해봤거든요. 아, 그 전에는? 이북에서 그냥 바로 내려왔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아는 형님의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간 거예요. 여성단체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난 거지. 아. 아버지는 남쪽에 계셨거든요, 그때. 우리 머니만 이북에 있었지. 김태리 배우를 가장 닮았다, 나와 가장 닮은 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 예. 김태리 배우가 3년 정도 많이 국극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 예. 너무너무 고맙고 그쪽 내가 그 저 만나 저기 이제 아주 잠깐 만나본 일은 있는데 예. 에리에리 야리야리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태구가 그러니까 드라 이제 화면이니까 그랬지만은 아주 그 남자 역할을 하려면 나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우리 연출 선생님이 너희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라. 허리를 펴고 손은 주먹을 꽉 쥐면 안 된다. 계란 하나를 집은 것 같이 살짝 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이제 보폭을 넓게 하고 팔자걸음을 걸어라.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끝날 때까지 딱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뒤로 펴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너무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고 이쁘고 그냥 아니 진짜예요. 아유 너무너무 너무 잘했어요. 예. 완벽하게 아주 그 배우가 아주 완전히 그 정년이 역할을 소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극 중에서 이제 여러 극 장면도 나왔는데 마음에 들었던 네. 소리가 특별히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소리요? 예. 소리는 한 가지 딱 있어요. 어떤 거요? 근데 그게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온 거 주어로 만정하고 이거 신청전에 있는 노래잖아요. 예. 그 어머니하고도 같이 하고 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맹창이셨거든요. 조자 몽자 실자 쓰시는 1900년 902년생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예. 그 아버지가 남한에 있는데도 그때 전쟁터에 교통수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몰랐어요. 1년이 넘 가까이 되도록. 예. 아버지가 어디가 계신 줄을. 그랬는데 거기 인천행시 단체에 저기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대본을 내놓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테스트하고 일어나는데 그 형님이 야가요. 그 유명한 조몽진 선생님 딸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리면서 아 이게 이제 북선에 그때 북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정시 때부터 북쪽을 예. 남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선에 있던 그 따님 말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님을 내가 지금 여기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심청가 한 대목 추월 만정이 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었고 네, 예, 그 아버지한테 그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예, 그 장면은 그런데 너무너무 그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를 볼 때 모양새도 비슷하고 스토리텔링도 이렇게 보면은 맞아 그때 그 단체 이랬었지 맞아 이랬었지 이런 걸 감동을 느끼면서 봤으니 얼마나 내가 참 흥분도 많이 됐었고 그랬군요. 너무 좋았습니다. 앞서서 국극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다가 지금은 명맥만 좀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예 예. 인기가 절정일 당시에 예.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정도고 예. 그건 내가 직접 나는 경험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 가만이라고 그러지만 아니고 마대자로 있잖아요. 큰 거. 큰 거는 왜 그 남정네 둘도 들어갈 만하잖아요. 예, 예. 그 마다의 푸대에다가 그때는 티켓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금으로 2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예, 예.
자지러운 사람들은 이제 깨가 나가지고 10원만 딱 가지고 큰 복잡한 방에서 아저씨 1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 극장 안으로. 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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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가지고 했고 무대까지 올라앉아서 모두 보고 관객이. 예. 그러니까 마대포대를 나중에 돈이 쌓이면은 남정네 한 사람은 또 이렇게 꾹꾹 밟아요 돈을. 와. 어디 쌓이니까. 현금으로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마대포대 하나가 넘을 때도 있고 하나가 뜨긴 거를 극장에서 2% 20%. 단체에서 80% 이렇게 가져오던데고 어디 가면은 집에 금괴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어우, 그랬군요. 금괴가 막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나는 직접 봤고 내가 그때 그 단체 거기서 격리를 받기 때문에 예. 그 격리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는 그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있다가 그 아저씨가 탁 건드려서 거의 우르륵 떨어지는데 그냥 아니 뭐 탁 꽂히는데 금괴가 하나가 방바닥에 이렇게 꽂히더라고. 아 편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았죠. 예, 선물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팬들이야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았죠. 선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제 무서운 얘기 같지만 그때 시절에 스타킹들 많이 신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국산이 안 나올 때 아니에요. 미제물 건기 전부 미제물품만 사다 주는 거예요. 이게 스타킹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양치 시장에 있는 거는 전부 사다 주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갈 수도 없었고. 예. 그런데다가 뭐 오만 가지 거 다 해주고 단 이제 지방마다 팬들 다 해주고 그럼 또 나는 답장도 해주고 그거 참 열성 팬들도 있었고 나 때문에 단체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었고 예. 가슴 아픈 일이죠. 국극하시다 보면. 네. 이게 남장을 해서 남자 연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은 네. 없나요? 어려움이 없어요. 처음에는 형편 없었죠. 뭔가 이제 키가 작잖아요. 여자들은. 예, 예. 그러니까 여성 남자 지원을 하려면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60한 조금 4-5쯤은 돼야 돼. 그래야 좀 훌륭한. 그럼 뭘 높은 걸 신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장화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장화를 목을 긴 거는 자르고 그 여자 장화는 좀 짧잖아요. 예, 예. 큰 거예요. 그 이제 전쟁통이니까 예전시대 때 쓰던 거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거에다가 뭐가 이제 안 되니까는 그 저 구두 같은 거 반장 저 미제 시장 이제 미군 시장에 가면 그게 이제 미군들이 신던 그 워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라가지고 바닥에다가 못으로 해가지고 다이아 있어요. 리아카의 다이아 있잖아요. 예. 그거 그 얇은 거를 못으로 막 때리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장도 더 되고 20장도 더 되잖아요. 아이고, 그게.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까치발을 들고 섰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남자 역할은 무대가 다 끝날 때까지. 야. 그러면은 그냥 막 발이 후끈후끈해도 소용없고 거기에 못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그러겠네요. 운전이 정말 소리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우. 말도 못해서 그걸 예. 신고도 그냥 번개같이 뛰어댕기면서 칼싸움도 하고 춤도 추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1355 청취자님께서 네. 명인님도 국극 왕자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역할 주로 하셨습니까? 아 국극 왕자도 했죠. 뭐냐면은 나는 주로 그 임춘행 선생님이 예. 처음에 이제 남자 기연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밑에서 있으면 좀 당자 같은 역할 코믹한 연기죠. 역할이죠. 그러니까 나는 춘행 아주머니도 그랬고 우리는 선생님제가 없어요. 그래서 춘행 아주머니로 불렀는데 아주머니 이게 입에 잘 붙어서 그런데 아주 뭐냐면은 연극이 코믹한 연기를 해도 품격 있게 해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지금도 품격 있게 하지 몸 비틀거나 일부러 그냥 막 이런 거는 나는 절대 군물이거든요. 우리 애들을 가르쳐도 그러는데 예. 그 방자 같은 역할은 멋있어요. 멋있고, 방자, 뭐지, 첫새나, 뭐, 이런, 그, 새돌이, 그, 저, 이제, 춘향 아주머니, 그, 장군의, 이, 부하 같은 거, 그런 걸 코믹하게, 거기, 대본을 만들 때 그렇게 다 써요, 미리. 무슨 역할은 누군데, 여기를 이렇게 살려라, 살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남자 지원을 왜 하게 됐냐. 아주머니가 그때 몸이 편찮으시다가 해가지고, 산에 갔고,
그 아주머니가 키우려고 했던 김경수 씨 그 친조카거든요. 예. 그 따로 나가서 김진진 씨하고 그 여자 주연 했던 김진진 씨하고 따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아줌마 단체에서 나가서 동지사에서 나가서 그러니까는 아줌마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절에 가고 있으면은 누구 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내가 남자 주연을 했죠. 그랬군요. 요리님 궁금한 게 2년 내지 3년 동안.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 70년 넘는 명성을 이어오면서 예?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한 장면 꼽아주신다면 언제입니까? 작품이요? 내가 어려웠던 제목을. 뭐 두 개를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 예. 좋은 기억 한순간. 아 좋은 기억? 예. 좋은 기억은요. 우리는 항상 이, 정말 웃기는 역할을 해도 눈에는 눈물. 입으로는 웃어야 되고 울고 눈으로 울고 입으로는 웃어야 되잖아요. 예. 남을 웃겨야 되니까. 그리고 가슴에는 한이 가득 차가지고 항상 무대에 섰었어요. 그런데 제일 기분 인상이 나고 좀 좋은 순간은 내가 탁 나가면 와 하면서 손뻥 쳐주시는 거. 매 무대마다 그러면은 가장 그 순간이 좋으세요? 아우 박수들이 그렇게 많이 쳐주시니까 기분 좋죠. 나를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이 세상에 나는 부모님 빼놓고 형제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형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아들하고 나하고 단 두 분이에요. 혈연이라는 것은.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직도 그 함성 소리가 귀에 생생하겠습니다. 아, 쟁쟁하죠. 아, 쟁쟁하죠. 그러면 되면, 궁금한 네. 게요. 네. 반대로 네. 혹시나 좀 어려웠던 것이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공동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다? 여성국가 하기 싫다? 아, 하기 싫으면 진짜 그만뒀죠. 이 나이 먹들이 이걸 끌어잡고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놓고 이렇게 3세대를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정년이가 이른바 이제 떡목이 돼서 시련을 맞게 되는데 혹시 뭐 이런 목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은 없으세요? 나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이어서 그런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 약간 이제 가리고 그래도 3회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딱 몇 번 한 4회도 해봤는데 아주머니도 주연하시던 임태정 선생님들 이랬으면 목이 약간 가려도 나는 목 가리는 걸 모르겠더라고. 선천적이라고는 그치? 하셨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나는 육식을 잘 안 했거든요. 육식을 잘 안 했다? 네, 육식을 안 했고 채식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밤밥을 전혀 안 먹었어요. 나는 밤참을. 어떤 거요? 밤참. 밤참. 저녁에 늦게 밤에, 밥 먹는. 예, 예. 밤참을 절대로 안 먹었고 예. 또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한 30, 40대 때 조금 피곤하고 그럴 때 했다는 것은 오미자차. 를 많이 먹었고. 예, 어미자 차를 이제 끓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그 배추를 넣어가지고 먼저 막 끓이잖아요. 예. 그 물에다가 그 끓는 물에다가 어미자를 씻어놨다가 딱 넣고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물에서 어미자가 살살 이렇게 녹아나는 거지 끓이면 안 돼 떨어져서. 이거 굉장히 나는 먹었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님 얼마 전까지 선화공주 역할로 무대 오르셨다고 하는데. 언제 또 볼 수 있습니까? 무대에서 모습? 아, 글쎄 이제 지금도 저 준비 중인데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는데 이제 그러잖아도 지금 이제 다큐 그것도 진작부터 찍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예. 한 2년 전부터 이제 다큐도 찍었고 그래가지고 참 이번에 한 내년 초에 3월이나 1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1월 달보다 그러면 3월 달에 하자 충분히 이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3월 달 초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이제 아주 그냥 물건을 아주 아이키스만 짜가지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이게 쓰러지다가 조금 붐이 일어났던 게 올 저기 봄인가 네. 작년에 내가 이제
한 공연을 해봤자 나의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돈 벌어서 이걸 버텨야 되는데 큰 공연은 내가 이제 바우덕이라는 것도 했었고 또 용극장에서 갈라로도 했고 또 국립극장에서는 백선양전 네. 그 후초도를 했는데 안 돼요. 명희님. 그러니까 저 네? 아쉬운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마지막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고요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정말 목 네. 큰 목소리로 내주신 그 목소리가 많은 청취자분들께 네. 또 더 널리 전해질 네.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 예. 많이 주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조영숙 예.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예.